예, 반갑습니다. 예. 저 어디 가면 막 박수도 치고 하던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쳐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교재 확인하세요. 예, 교재. 예, 2023년 써 있나 보시고 여기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나 보세요. 그래서 이두 문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두장 받으셨죠? 프린트 두 장. 자, 일단 이번 주 확인 문제 이렇게 써 있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있어요? 강의 계획서. 그래서 이렇게 두장 확인하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OX 문제를 지금 1, 2월 동안에 이제 계속 한장 정도, 한 장에서 한두 장 정도 계속 드릴 거니까 요거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중요한 공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모아 놓으시고 수업 시간에 이제 거의 다 풀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보이시죠? 여기. 다른 거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아래쪽에 진도표 있어요? 진도표. 진도표가. 자, 저는 이제 8주간 수업을 할 겁니다. 8주. 그래서 1월달, 2월달, 매주 목요일날 8번 할 거고요. 만약에 목요일이 만약에 뭐 9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주 휴강하고, 그래서 8주에 딱 맞춰가지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1주부터 5주까지는 등기법 하고, 그다음에 6, 7, 8주 요거 지적법하고 이렇게 해서 8주간 전체 진도 지나갈 겁니다. 자, 뭐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능한 한 이제 잔소리는 좀 줄이고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 돼. 이제 올해 새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손안 들어도 돼요. 손안 들어도 되고 굳이 막손 들고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우리 11, 1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 계시죠? 그죠? 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예, 자, 그동안 한두달 동안 열심히 수업 들으신 분 하고요. 자,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하고요. 자, 실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없을까?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예. 좀 걱정은 걱정인데. 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두달 수업 들은 거는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요. 다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할 거니까, 뭐 저거 들은 얘기다, 이럴 리가 없어요. 예, 전부 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이다라고 보시고요.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뭐 지나간 강의 들어야 되냐 그러는데, 지나간 11, 12월 달 강의는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미 밀렸어. 밀렸고, 지금 1월 달부터 따라가기도 급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강의 뭐 미련 갖고 뭐 저걸 안 들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미리 알려드리는데 11, 12월 달 이미 강의 들은 분들도 못 알아먹어 이거.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예, 지금 앞으로 자 3월 달, 5월 달 가면서 이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나간 강의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빼먹지 않고 꾸준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나마 참 다행이죠. 예, 우리 이제 3월 달에 오신 분도 계시겠죠. 3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눈껌뻑거리면서 지금부터 해도 되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난다고요? 안 난다고? 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제 여러분 3월달, 이 심하면 이제 5월달에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하겠다, 올해 동차 다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죠? 예, 자,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뭐 열심히 하시고 뭘 늦었어요, 늦었기는. 예. 그런 소리 하면 원망들을 또. 그러니까 이게요, 1년간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한몇달 안에 어떻게 합격하겠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굉장히 다행이에요. 다행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좀 늦게 시작해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만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선까지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냐고. 1월 달부터 오셨길래 얼마나 부러워 죽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남 속도 모르고. 예, 그런 소리 하면, 예? 그 옆에서 이제 11월 달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이제. 말도 못하고. 예. 자, 이런 경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실하게 남은 기간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요,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 네이버 밴드 있죠? 이거 핸드폰에다가 밴드 까시고 여기다가 열공시 치시면 됩니다. 열공시 이거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오는데, 자, 카페는 제가 요즘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밴드 위주로 갈 거니까 이 밴드는 매일매일 여러분 글을 못 씁니다. 못 쓰고 댓글만 달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도 그냥 안 시켜야 됩니다. 가입
질문이 있어요. 가입 질문에다가 우리 김포라든가 메가랜드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쓰면 가입 안 시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 누가 네 그랬더라고. 그 어떻게? 그런 분들은 제가 가입을 안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저 메가랜드 또는 김포중앙 이렇게 써주셔야 가입 시켜드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예.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스팸으로 이렇게 가입시켜가지고 홍보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리려고 하는 거니까 김포중앙이나 메가랜드 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가등기나 집합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료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광고 많다고 그러는데 광고는 좀 달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요즘에는 강의를 좀 많이 안 올리는데 앞으로 또 기회 되면은 무료 강의 몇 개 올릴 거니까 그때 또 밴드를 통해서 홍보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보시고요. 예. 자, 유튜브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예.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광고 봐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예.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세요? 자, 여기 한강. 여기 강남역. 아세요? 예. 강남 여러분 앞으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자, 강남. 예. 예전에 제가 저기 수원 쪽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합격하신 분인데 강남 쪽에 부동산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늦기 전에 빨리 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막 10억이 안 될 때였어요. 한 막 6억, 7억 이럴 때였어요. 그죠? 이 동네 아파트 막 2억, 1억 5천 이럴 때. 그래서 2억, 1억 5천 아파트도 지금 버거운데, 그죠?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니까 미쳤냐고 그랬거든. 그걸 샀었어야 돼. 내가 그걸 샀었어야 돼. 그죠? 예. 기회라고 그랬었는데 놓쳤는데, 그죠? 어찌됐건. 예. 그 당시에 뭐 저기 어디죠? 반포, 반포자이 되게 유명하죠. 어디 갔어? 반포자이. 여기쯤 있을까요? 반포자이. 반포자이가 분양할 때였어요. 네. 반포자이 분양할 때 막 7억, 8억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죠?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20억 해가지고 얼른 팔고 빠졌는데, 그죠? 이래도 졸려? 이런 얘기 하는데 졸리면 부동산 못 하는데. 네. 지금 졸면 안 되는데. 네. 됐죠? 자, 지금 강남지도 아시죠? 강남지도. 여기. 아니, 여기구나. 네. 다시. 자, 여기. 여기 교대역 있죠? 교대역. 교대역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그죠? 예, 자, 어디 소속이에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자,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지방법원장이겠지. 그죠? 예,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등기국. 자,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등기국. 장이겠지, 국장.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예. 다시. 자, 이쪽 동네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예? 강남구청. 그죠? 저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자, 두 개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시겠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예, 여기, 자, 등기국하고, 자, 여기, 강남구청장은 달라요. 자, 여기, 자, 충청북도에 가면, 자, 여기, 영동역이 있어요. 경부선, 기차역, 위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요쪽에 뭐가 있어요? 영동구청. 충청북도 영동군의 영동구청. 자, 저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군청장? 뭐라고? 제일 높은 사람 누구요? 예? 군수.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 군청에는 군수가 있습니다, 군수. 예. 자, 요쪽 동네 가면, 자, 뭐가 보이세요? 청주지방법원. 예, 자, 영동지원이 있습니다. 자, 영동지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지원장. 자, 지원. 지방법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동네 시골이니까 여기 1층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계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기계.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계장. 뭐 어려우죠, 계장. 간장게장? 아니, 계장. 등기계장. 예. 됐죠? 예. 자, 여기. 자, 여기 어디에요? 자,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보이세요? 골드라인 사우역. 보이시죠? 예. 여기. 이거. 이거 한강. 그죠? 예. 여기 요 다리 이름.
일산대교 아니에요? 일산대교? 일산대교. 처음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예. 우리 동네 시도잖아요, 지금. 그죠? 예. 자, 여기. 자, 여기 뭐 있어요? 예, 등기소. 자, 등기소.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예. 자, 이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예, 여기. 자, 요 동네 있어요. 이쪽에 등기소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김포시청. 처음 보는 거 아시죠?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시장. 시장.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개가, 자, 계속 동네마다 다르게 있는 거 보시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 한 동네마다 두 가지가 있는 거, 두 가지가. 그죠? 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자, 요거 제가 지적. 소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적 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동네의 지적 소관청 누구예요? 우리 동네 지적 소관청은 김포시장. 자, 영동군의 지적 소관청은 영동군수. 강남구의 지적 소관청은 강남구청장. 그렇죠? 지적 소관청. 네. 자, 이쪽에 우리 동네에는 등기소가 있죠? 김포 등기소. 좀 넓은 동네는 등기국이 있고 시골 동네는 등기계도 있고, 그죠? 자, 어떤 데 가면 등기과도 있어. 과. 그죠? 자, 여기서 누가 일하고 있죠? 등기관들이라고 있죠. 등기관. 그래서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이나 등기국장 이런 사람 다 등기관이에요. 그죠? 등기소. 묶어서 그냥 등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소에 등기관이 있다. 자, 이건 어디 소속이에요? 법원. 법원 소속이고, 자, 지방법원 위에 뭐 있을까?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 법원 밑에 등기소가 있어요. 됐죠? 자, 이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자, 우리 동네 김포시장이죠? 자, 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있어 없어? 김포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없어요. 그죠? 바로 동장이죠? 네,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지역소관청을 해줘야 돼. 자, 서울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서울시장은 소관청 할 필요 없어.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하겠지. 자, 뭐가 다른지 아시죠? 자, 시도 큰 시가 있고 작은 시가 있잖아요. 자, 우리 김포시는 작은 시죠? 김포시는 구청장 없는 시장이니까. 그죠? 자, 김포시장이 스스로 소관청을 해줘야 되고, 시장인데 밑에 구청장이 있으면 자기는 소관청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럼 구청장. 자, 위에 누구 있어요? 시장 있지. 시장. 그죠?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있죠. 그죠?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시장 있고 여기 시장 있는데 여기는 큰 시, 여기는 작은 시. 됐죠? 자, 우리 김포시에 저 강 건너가 뭐 있죠? 한강 건너가 뭐 있어요? 일산시? 그럴리가. 고양시죠. 고양시. 고양시에도 시장 있어요? 고양시 시장은 큰 시장, 작은 시장? 예? 고양시. 고양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있을까 없을까? 예? 고양시장 밑에 구청장이? 구청장이 일산 동구청장, 일산 서구청장, 덕양구청장 있잖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자, 고양시장은 자, 위에 시장이 밑에 시장이에요. 위에 이쪽으로 가요, 이쪽아. 그죠? 예, 큰 시, 작은 시.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큰 시. 어쨌든 조금 크죠? 그래서 그쪽은 위로 올립니다. 자, 우리는 저 구청장 없는 시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얘네를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그 위에는 뭐가 있냐?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위에는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올라갑니다. 됐죠? 자, 양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다릅니다. 부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이쪽 공무원이 저쪽 가서 일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쪽 공무원, 법원 쪽 계열 공무원이 이쪽 가서 일하고 이러지 않아요. 서로 완전히 이제 단절된 거예요. 자,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관이 뭘 보고 있냐? 등기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소관청이 뭘 보고 있냐? 지적, 공, 부. 지적, 공, 부. 자, 공통점은? 부. 공통점 부의 부. 자, 부를 네 글자로 하면? 예, 자, 공적 장부. 장부는 장부인데, 사적 장부가 아니라 공적 장부. 자, 공적 장부가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예, 여기 등기관은 등기부. 그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그죠? 자, 얘네 쪽 법이 등기법. 자, 얘네 쪽 법이
지적법. 됐죠? 자,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12문제. 자, 합이 24문제.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은, 자, 등기 쪽에서는, 자, 주로 권리. 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권리. 권리 얘기를 주로, 자, 이 등기부에 주로 적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지적구문은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가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있죠. 이 땅의 현황. 이런 것들을 주로 적습니다. 됐죠? 자, 전문 분야가 달라요. 전문 분야가. 여기도 소유권을 쓰긴 해요. 전문은 뭐가 전문이다? 표시가 전문이다. 소유권이 나오긴 하지만. 자, 여기도 부동산 표시를 쓰긴 합니다. 쓰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양쪽이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긴 해요.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을 써야 되지만, 자,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는, 자, 어디가 전문이다? 등기가 전문이다. 그래서 외우세요. 권리는 권, 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자, 이쪽 표시는 표, 지정. 자, 표시는 표, 지정. 자,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자,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자, 권리는 등기. 그렇죠? 자, 표시는 지정. 자, 요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런 공적인 장부들을, 자, 각자, 양쪽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할까, 안 할까? 서로 소통을 합니다. 자, 장부를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어디를 먼저 쓸까? 권리는 어디 먼저? 등기 먼저. 쓰고 나서 등기에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도 소유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자, 표시는 어디부터 정리해요? 표시는 지적부분 정리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됐죠? 자, 실제로 벌어지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들. 자, 실제로 벌어지는 부동산에 관한, 자, 현황과 권리 관계. 됐죠? 자, 어느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표시.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어느 동네 어떤 땅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그거 누구 거니? 소유권자. 그거 혹시 저당 잡았니? 저당권자. 자, 걔 이름 뭐야? 성명. 걔 어디 살아? 주소. 제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야? 자, 명주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어떤 땅이 있는데, 자, 누가 소유한대더라. 어떤 건물이 있는데 누가 저당을 잡았대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 뭐 되실 거예요? 깜빡했어요? 뭐 되실 거예요? 중개사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깜빡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네. 자, 중개사 됐어. 자, 중개사 되시면 손님이 오겠죠? 또 깜짝 놀라. 손님이 오는구나. 와, 맞다. 손님이야. 그죠? 자, 사무실 올 거 아니에요? 자, 사무실 오면 손님 올 거잖아요. 손님 오면 뭐 해야 돼? 뭐라고? 그치, 상담해야지. 그죠? 또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런 거였구나. 뭘 그런 거야. 부동산 공인중개사 되시고 부동산 사무실 여실 거죠? 손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커피 타야 돼. 명심하세요. 커피 타는 거, 커피 타.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험 합격하시고 사무실 열면요, 사업을 잘 하셔야 돼. 사업을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계약서를 잘 써야 돼. 계약서를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저,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끌어내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돼. 그죠? 예, 자, 양 당사자가, 그날, 하필 양 당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둘 다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막 도장 막 찍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죠. 기분이 너무 나빠. 둘이 와가지고 막 둘이 막 싸우고 있고 막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그죠? 그럼 계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어려운 문제 지금? 예? 사무실 열고 손님한테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고 나서, 그죠? 잘 설명하고 나서 도장을 딱딱 찍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직업이에요. 몰랐던 분 있어요? 예? 그냥 합격하면 누가 돈 주는 줄 알았어? 예.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영업이란 말이에요. 양당사자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서로 기분 좋게 계약서 쓰도록 이렇게 만든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앉혀놓고, 그죠? 예. 기분 나쁘게 온 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제일 중요한 건요, 친절한 웃음. 농담 같아요? 네, 친절한 웃음. 뭔가 이렇게 약한 방식 딱딱 먹이면 기분이 딱 좋아지면 참 좋겠죠? 네, 그게 커피예요. 커피. 자, 거기다 뭘 타야 돼? 설탕을 팍팍 타야 돼. 농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네. 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커피 타야 돼. 자, 설탕 팍팍 넣고. 설탕 줄이고 이러면 안 돼. 팍팍 넣어야 돼.
자, 이러면 여러분 그런 직업이 이제 그런 거 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 손님한테 설명할 때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 내가 말로 하겠어요? 서류를 보여주겠어요? 서류. 자, 그 서류는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 그거랑 국가가 만든 서류가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있다고. 공적 장부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이거 등기부를 누가 만들어? 예? 네? 등기소 등기관이 만들지. 자, 지적공부를 누가 만들어요? 지적소관청 만들지. 지금 그거 만든 거야, 지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만들어요? 등기신청을 해야 돼? 신청해야지. 그죠? 자, 지적공부를 알아서 만들어요? 신청을 해야 돼? 이건 알아서 만들어. 알아서 만들어. 자, 두 개가 개념이 다르다고. 자, 만든 작성 원리가 다르다고.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가 작성을 하게 돼 있어. 그죠? 자, 작성해놓고, 자, 만약에 분할 합병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버려. 네, 등기는 본인들이 안 오면 냅둬라. 등기소 법원 쪽은요, 되게 쿨해요. 알아서 하세요. 신청하면 뭐 봐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하면 말고. 이거, 이쪽은 그래. 이쪽은 왜 안 해?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완전 다른 거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국가가 정하는 국정주의, 집권주의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죠? 안 하면 관두고. 신청주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사고 판다 그러면 당사자가 한 명이 두 명이야. 두 명이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난 개입할 게 없다. 니네 둘이 왔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죠. 자, 이건 내 땅 문제, 내 땅.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땅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한 명이 두 명이요. 한 명이야. 내 땅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네, 근데 내 땅은 넓게 하고 싶어요? 좁게 하고 싶어? 넓게 하고 싶지. 그러니까 국가가 막 해주겠어요? 검토를 하겠어요? 검토하겠지. 자, 완전 개념이 다르다니까. 이건 둘이 오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시킨 대로 할게. 니들이 합의만 되면 된다. 이런 거고요. 이 니 땅이지만 이거는 국가 영토기도 하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거야. 완전 개념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이쪽에서는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그 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요. 이쪽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저당권이 잡혔다. 이런 거. 그럼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지죠. 자,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지죠. 자, 완전 장부가 다른 거 아시겠죠? 완전 장부 다릅니다. 자, 이쪽 권리 문제는요, 권리 문제는요, 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민법에 많이 나오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별의별 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 많아요. 공부할 거 엄청 많아. 그죠? 자, 여기서는 표시죠? 자,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끝. 자, 이거 말고는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 적어. 그죠? 근데 여기 12문제, 여기 12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예, 뭐가 더 유리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돼? 아니지,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는 막판에 몰아치기라도 충분히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년 내내 해도 반 맞추기 힘들어. 그럼 뭐부터 하실 거예요? 등기부터 해야지. 이거를 진짜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적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뭐 12개를 다 맞춘다고 1년 내내 지적만 해. 그럼 등기 버리게? 이거는 막판에 조금만 해도 제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몇 개를 맞출 수 있냐가 여러분 2차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단순하고. 법조문 몇 개 외우면 끝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내 질질 시간 끌고 강의하고 있으면 여러분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그죠?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적법 가지고 내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합격시키려면 이걸 잡아놔야 돼, 이걸. 이거를 잡아놓으려고 제가 이제 1년 내내 이제 목이 부르트게 떠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몇 문제씩 나와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난 속이 터져. 그러면 12문제 그러면 또 그런다? 그럼 지적해야 되겠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해드릴게. 알아서 해드릴게. 내가 이제 지적법만 해가지고요. 저 아까 제 유튜브에다 무료 강의로 다 띄워놨어요. 비밀로트 해가지고 한 5시간 분량으로 진도 다 뽑아놨어요, 이거. 그 5시간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12개 다 맞출 수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이건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되고.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문제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일단 6개 이상 잡으면, 예, 거의 2차는 거의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등기 대충 하자면, 막판에 이제 몰아치 가면 할 수 없지. 지금부터 등기 잡고 이걸로 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12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비중이, 문제 비중은 뭐 같아요. 근데 분량이 한 10배 차이 나요. 권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지적만 하고 등기는 찍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로 점수 따? 등기 버리고 이거 만점 맞고
그럼 등기 버린 건 뭘로 보충해요? 세법. 진심. 세법. 예? 예. 그렇게 전략 짜가지고 망한 사람이 10년간 무수히 많습니다. 예. 자, 세법이 해마다 시험 보고 나서 저 고득점 나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발 좀 희망 좀 버리세요. 자, 세법 반타작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버렸다가는 진짜 피를 봅니다, 진짜. 중개사법? 중개사법 점수 남을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중개사법 점수 좀 나오면 어디다 꺼줘야 돼? 공국 꺼줘야 돼. 공법 꺼락 안 나오면 다행인데. 뭔지 아시죠? 예, 등기 못 잡으면 어디서 점수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 막 굴려가면서 전략 짜고 있던 거 하지 마시고 자, 하자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서요, 자, 요거, 희망 버리시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뭐, 이거 어떻게 요행수를 바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적법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먼저 잡고 간다. 1년 동안 예, 차근차근 갈 건데, 아무리 쉽게 설명해드려도 여러분들 어렵다 그럴 거고, 또 아무리 예, 외운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까먹을 거예요. 그거는 되게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스스로 자괴감을 갖거나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지는 때가 와요. 정말 아 이거였구나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쯤 올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짜릿한 순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금방 오지 않아요.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오기도 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아, 너무 재밌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순간이 분명 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지적은 자, 꾸준히 외워야 됩니다. 꾸준히 외워가지고 안 까먹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자, 과목 성질이 이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권리는 뭐가 전문이에요? 권리? 등기. 자, 권리는 여기부터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갖다 적어, 신청해서 적어놓는 걸 등기한다. 자, 지적 공부에 갖다 적어 놓는 거를 등록한다. 등기 등록한다. 갖다 적어 놨다. 그죠? 자, 권리는 권등기. 여기 먼저 적어요. 자, 둘이 신청해서 적고 나면, 자,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뭐 해줘요? 통지해줘. 통지. 자, 통지가 넘어가면 이쪽에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표시는 표, 지적. 자, 표시는 면적이나 지목 같은 게 이쪽을 먼저 적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자, 저쪽으로 니네도 등기하셔야 되는데, 라고 촉탁해집니다.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면 등기 신청한다 그러고요. 예, 여기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하면 촉탁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촉탁, 통지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자,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는 게 이 두 가지 말고도 많습니다. 다른 제도가 더 많아. 근데 그거 다 하면 날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할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촉탁은 자 뭐에 대해서? 도지 표시에 대해서. 자,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등기소에서 등기소에다가 됐죠? 자, 이거 제가 저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51세거든요. 그러니까 젊어 보이죠, 그죠? 예, 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런 특성이 생겼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왜 걔 이제 있잖아, 이게 안경 쓰고 이쁘장한 애 있잖아, 뭐 그런 거니까 걔가 걔한테 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잖아. 예,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예? 사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정확한 단어를 말을 해야 돼요. 그 왜 있잖아, 그 삼각형 있고, 그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에 있던 거, 이러면 안 돼. 자, 정확하게, 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 자, 이쪽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 자, 이거 누가 관리해요? 등기소 등기관. 됐죠? 자, 이쪽은 어디 계열이죠? 이쪽은 법원. 법원 계열이죠? 네, 이쪽은 행정부. 행정부, 자, 이 소관청, 시장, 도지사, 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용어들이 딱 들어와야 돼, 이게. 이걸 전문가로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문 용어를 써야 돼. 걔가 왜 그 있잖아, 왜 그 이러면 안 돼. 대명사로 말하면 안 돼요. 자, 특정 고유명사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게 특정한 이 고유명사가 완전히 내 말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 공부하실 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여기 등기소에는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자, 뭘 쓰고 있어요? 등기부를 쓰고 있고. 자, 얘는 뭐가 전문이에요? 권리가 전문이에요. 그렇죠? 자, 권리, 소유권 등기하면 누구한테 통지하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통지해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연결합니다. 시험 문제 잘 들으세요. 예. 토지 표시가 바뀌었어.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면 저 어디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그죠?
그럼 이걸 틀리게 만들어봐요. 틀리게 만들어보면, 자, 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소유자가 바뀌면 촉탁한다, OX. X.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누가 누구한테 뭐를 바꾸냐, 이런 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설명 들을 때랑 문제 풀 때랑 다른데니까. 설명 드릴 때는 다 맞는 말이야. 제가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맞는 말인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 단계 넘어가는 게 몇 달 걸려요. 아는 거, 외우는 거, 문제 푸는 거 다 다른 얘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결론은 여러분 문제 풀이까지 넘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 60점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풀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1차 과목은 상식이 통해요. 2차 과목은 상식 안 통해요. 다 외워야 돼. 1차 민법과 개론은 상식을 바탕으로 받는 이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2차 과목은요 다 세부 절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그냥 상식으로 절대 못 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 상식 많은 사람들이 있지. 부동산 업무 많이 해보고 상식 많으면 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반 생활하고 다 동떨어진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관청에 우리 김포시청에 지적과 있는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희 등기소 여기 요동에 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 지나가면서 가끔 봤었겠지.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다 새로 외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권리는 권등기. 그렇죠? 표시는 표시죠. 자, 요거를 자, 법에다가 뭐라고 써 놨나 보셔야 돼요. 자, 지적 제도는 뭐가 전문이에요? 자식 관계 표시. 자, 등기는 권리. 자, 이쪽은 국토교통부. 지역 소관청. 이쪽이죠? 자, 여기 등기는 사법부, 법원 쪽에 자, 등기소에서 관리한다고요. 자, 이걸 법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글씨를 잘 읽어야 됩니다, 글씨를.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 도와주려고 막 색깔 잘 넣어놨어요, 색깔. 네?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눈치 못 채, 지금? 녹색. 그죠? 이거 빨간색. 나 신경 많이 썼어, 진짜. 네? 자, 누구한테? 등기관이 소관청. 그죠? 예, 그럼 등기관이 우선이죠? 등기. 자, 등기. 이거는 권리예요, 표시예요? 권리.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럼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뭐예요? 통제해야 된다.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지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등기관은,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OX.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실제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이런 걸 지문 하나씩 뜯어가지고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읽고 해석해야 돼요. 아, 그거 여기서 났던 거다.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색깔 잘 봐요. 자,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세.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표시 변경에 대해서. 자, 뭐에 된다? 촉탁해야 된다.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거예요. 예. 자, 얘는 권리가 전문이죠? 권리. 권리 등기하고 나면 이쪽으로 뭐 한다? 통제한다. 자, 표시는 표, 지적. 자,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촉탁한다. 그죠? 자, 지금은 등기법 먼저 갈 거예요. 등기 먼저 갈 거예요. 자, 등기소 가서 우리가 등기 신청하면 등기 끝나고 나서 통제한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 절차가 등기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절차. 실제로 벌어진 소유권의 변동, 또 저당권 변동 이런 사항들을 등기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혼자 가겠어, 둘이 가겠어요? 둘이 가겠지. 너랑 둘이 가니까 공동 신청.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둘이 같이 가서 공동 신청하면 등기관이 주로 어디다 써요? 갑구나 을구 권리를 쓴단 말이야. 그 중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갑구에 쓰거든요. 자, 그러고 나 이쪽으로 뭐 한다? 통제한다. 소유권. 그렇죠? 자, 이쪽 얘기할까요? 예.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 뭐가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에 뭐가 있다?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토지 표시라 그래요. 자, 요거 쓰는 순서가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표시번호. 자, 접수일자가 있고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가 소재. 자, 600. 이게 지번. 소재 지번이죠? 예. 네. 그다음에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전. 자, 면적은 1960제곱미터. 자, 그다음에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디다 쓴다? 갑구에 쓴다. 갑구. 자, 갑구에 순서를 쓰는 걸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고. 자, 이날 접수됐고. 자, 등기 원인은 매매다. 자, 오재미라는 사람이 앞에 누군가로부터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해서 지금 소유자가 된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을구 보이시죠? 자, 을구에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소유권, 외권리.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지상권, 소유권이 아닌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을구에 쓰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지적. 지적 공부죠? 자,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 4개 있고요. 자, 도면이 2, 3개 있습니다. 자, 원래는 지적도 임해도 도면이었는데 이것도 도면의 역할을 합니다. 좌표. 그래서 자, 장부책이 4개 있다. 장부책.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그다음에 토지대장 그린 게 지적도. 자, 임야대장을 그린 게 임야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이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법, 또 좌표 등록법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 얘네들 몇 개? 7개. 자, 7개를 컴퓨터로 입력한 것까지 하면 8개예요. 그렇게 하면 그 8개가 뭐다? 지적공부다. 그렇죠? 자, 지적법에 따른 공적 장부란 말이에요. 자, 적어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들어는 보셨죠? 지적도 임야도. 얘네들은 지적법,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한다. 자, 이게 이제 토지대장입니다. 자, 토지대장에, 자, 소유자 누구예요? 우재미. 자, 면적 얼마예요? 1960. 자, 지목은 전.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600. 자, 소재 집안. 자, 지목 면적. 자, 토지대장이니까 지적공부죠? 자, 지적공부는 표시 권리. 자,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가 전문이지. 그래서 얘네는 이쪽 전문이에요. 이쪽. 이쪽 전문이고, 이쪽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연락 온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서로 이제 양쪽으로 보셔야 돼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자, 요거 보이시죠? 임야대장. 임야대장에는 여기 산이 붙습니다. 산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자, 집어는 산 102번지. 자,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고, 자, 면적은 3948제곱미터. 됐죠? 자, 좀만 더 갑시다. 자, 토지대장.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표시 있었죠? 여기 뭐 있어요? 지목. 자, 이거 뭐 있어요? 면적. 자, 여기는? 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사유. 자, 예전에, 자, 지목이 한번 바뀌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여기 뭐 있어요? 네, 개별 공시지가. 자,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면적 사유 개별 공시지가. 자, 대장에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나머지들도 등록사항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도 나오긴 나오지만,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면적 사유 개별 공시지가. 요게 대장에 써 있다. 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자,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아니라 외워야 돼. 자, 시험 문제 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OX 오 맞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게 이 면적은 다른 지적 공부에는 안 써 있어. 여기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토지 대장을 등본을 떼볼 거 아니요. 등본 떼어보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적 공부를 떼어봐가지고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냐에 따라서 골라서 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대장을 보면 면적이 나와 있다. 사유도 써 있단 말이야.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다. 요 세 가지는 다른 데는 없어요. 요 대장에만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네. 자, 이거 뭐야? 지적도. 자, 소재 있어요? 소재. 자, 집원 있어요? 자, 북변동 600번지가 이렇게 생겼다. 자, 북변동 600번지 지목이 뭐다? 전이다. 자, 이 도면을 보고 나서 토지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죠. 대장을 가지고는 토지 모양이 안 나오니까 도면을 보고 토지 모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건 뭐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가죠. 자, 할아버지가, 자, 손자한테, 자, 땅을 주면 증여. 자,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상속이 돼요. 아들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아들이 싫어. 손자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죠? 나 그냥 죽으면은 아들 거 되니까 굳이 손자한테 주겠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의사표시. 유언은 죽고 나서 나오는 거고, 예. 자, 지금, 나 아직 살아있고, 오래 고래 살 건데, 지금 난 손자한테 주겠다. 라고 뭐 한다고요? 의사표시. 자,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그럼 손자 어떻게 해야 돼? 땡큐? 뭐라고? 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 자, 할아버지도 의사표시. 손자도 의사표시. 그럼 두 개 의사표시 딱 맞았어요? 그럼 맞으면 뭐라 그래? 합치한 걸 뭐라 그래? 계약이라 그러지, 계약. 자, 이 계약. 이 계약을 네 글자로, 예? 네? 이 계약을 네 글자로, 자,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 근데 증여, 이 계약의 이름이 증여계약이야.
자, 무슨 기억이요? 증여기야, 증여기야, 증여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자,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의 원인은 증여.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됐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 자, 원인은 증여, 증여. 그죠? 자, 누가 원인은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안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랑하니까 주겠지. 그러나, 자, 등기에서 원인은 증여라고. 흔들면 안 돼요. 자, 이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죠? 자, 어떤 분이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 그러더라고. 탈세. 그러면 안 돼요. 예,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원인은 증여. 목적은 소유권이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 임야를 하나 줬다는 사실을 자, 그 동네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 모르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말로 해요 종이로 해요? 종이가 뭐야? 신청서. 자, 무슨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됐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등기관한테 가서 내는 거잖아요. 자, 뭘 써야 돼? 신청서에 뭘 쓸까? 예? 아니, 신청서에도 뭘 쓰겠어요? 잘 써야지, 뭐, 알아서 높은 사람들이 쓰겠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 할 거예요. 자, 할아버지 이름 써요? 손자 이름 써요? 이름만 써요? 인적사항 다 써요? 그 인적사항이 뭐야?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줄여서 명, 주, 번. 명주번, 명주번 외워야 돼요. 자, 양 당사자의 명주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사람 둘만 쓰면 돼요. 자, 할아버지가 준 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임야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임야에 대해서 뭘 쓸까? 어디 있는지, 몇 번지인지, 용도는 뭔지, 양이 얼마나 면적이 돼 있는지 써야 되겠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재, 지번, 지목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줬다고 써야 돼요? 줬다고 써야 돼? 줬다고 써야지. 뭐라고 써야 돼요? 증여라고 써야지. 증여.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여기까지 쓰는 거야. 일단 이 기본이에요. 예, 기본. 신청서에 뭘 쓰냐? 자, 설마. 외워야 돼. 신청서에 뭘 써요? 부동산 표시. 또. 당사자 표시. 또. 등기 원인. 또. 등기 목적. 저 뭐 외우라 그러면 이해시켜달라 그러고 이해시켜주려 그러면 외워달라 그러고 그죠? 어쩌야 돼?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부동산 말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주는데 자, 무슨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예요. 부동산 쓰고 당사자 둘 이름 쓰고 원인 목적 쓰고 끝. 그게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시험이 나와야 이런 게 시험이 나온다고. 이건 완전 절차법이기 때문에. 자, 신청서에 뭘 쓰냐? 여기 나왔다니까. 자, 신청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쓴다고. 그러면 신청서에 증여라고 써내면 등기관이 증여라고 믿어합니다. 예? 네? 자, 증여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럼 뭘 갖고 와야 돼? 증여계약서. 됐죠? 예, 네, 그러면 당사자의, 자, 이름과 주소와 등록번호 어떻게 믿어? 주소증명. 이게 뭐예요? 주민으로 등본 떼어내는 거야. 자, 그 부동산이, 자, 어느 동네 몇 번지인지 어떻게 믿어? 대장 떼어가야 돼. 자, 이거 누구 거 지금?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라는 거 어떻게 믿어? 등기필 정보.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났을 때 받아놓은 거. 쉽게 말해 땅 문서. 그거 갖고 와야 돼. 그다음에 자, 여기 가면요. 등기소 가서 등기관한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등기관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혹시 주소 어디세요? 예. 오늘 날씨 어떠세요? 이해 가세요, 지금? 예. 혹시 또 예, 또 어르신들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 물어봐. 진심이세요? 예, 손자 주기로 한 거 맞아요? 예. 그럼 할아버지가 발끈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인감 떼었잖아. 그러니까 인감 떼었잖아. 아무나 해줘요? 본인이 가요? 예? 본인이 가야지. 아무나 안 해줘, 이거. 위임받아가지고 인감 떼기 힘들죠? 예. 인감 떼었다, 이거지.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등기 서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뭐, 저, 설마 저걸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 그죠? 예.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거 외울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1년 내내 할 거예요. 1년 내내 할 거예요. 자, 지금 써봤자 소용없어. 1년 내내 할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준다.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신청서 들어가죠? 계약서 들어가죠? 예, 할아버지 땅 문서, 할아버지 진심. 그죠? 예, 부동산에 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 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기본 아니에요. 그죠? 요게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기관이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땅이 어디 있어요? 영동군에 있어. 자, 몇 번지요? 1102번지. 자, 제가, 100 다시 그러면 안 돼. 100의 2. 의라고 읽어야 되고요. 예. 자, 제가 장담컨대 요거 우리 책이 있어요. 예. 책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여기 되는 건 대부분 책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오히려 책이 더 자세해요. 걱정 마세요. 예. 소재 지번 보이시죠? 자, 지목은 뭐예요? 임야. 자, 지목 면적은 3948제곱미터. 자, 이 땅 누구 지금? 김철수. 자, 김철수라는 사람을 첫 등기를 낸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맨 1번으로 들어온 등기 보존등기라 그래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자, 등기 원인은 없어.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그냥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없어. 자, 보존등기 등기 원인 없어요. 예. 또 어디서 또 들어봤다고 신축 막 이런 거 쓰면 안 돼. 뭐 공부 좀 했다고 원시추도 그런 거 쓰면 안 돼. 예. 공란이에요, 공란.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 가끔 나와,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올해 나왔어, 안 나왔어? 올해는 2023년이죠? 네, 2022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외워요, 못 외워요? 자주 나오는데 중요한데 못 외워?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 그죠? 맨날 보다 보면 뻔한 거예요. 맨날 등기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보존등기 빵꾸 딱 들어있어. 항상 그래. 보존등기 원인이 없다. 이런 걸 출제자들이 출제한다고. 출제자들은 맞추라고 된 거 틀려고 된 거예요. 뭐라고? 아니, 등기 후에 보존등기 여기 빵꾸 났다고. 자기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드려야 되겠다. 저는 내는데 웬걸? 틀리고 있어. 정말 성의를 무시하는 게 진짜.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설마 또 나올까?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그죠? 예, 그럼 맞출까 틀릴까? 진짜 맞출까? 진짜? 예, 자. 요번 3월달 모의고사에 내꺼 안 내꺼? 어떻게 알았지? 요번 3월 모의고사 이거 내꺼예요. 예, 내꺼예요. 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쓴다고 내야지. 쓴다고 내야지. 예. 그럼 걔가 답이에요. 답. 예. 보존등기 문제 나왔다. 정답은 1번.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3월달에 시험 보면 기억이 낯간 낯간. 3월달 아직도 멀었네. 큰일이네. 예. 자, 보자고요. 3월달에. 예. 자, 보존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완전 절차법이에요. 절차. 절차 중에 특징적인 걸 내는 거예요. 다 낼 순 없어. 다 내면 진짜 책이 막 2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 어떻게 다 내? 그중에서 잘 나오는 것만 추려가지고 시험에 대비될 것만 추려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다시 여기 뭐 있었어요? 아, 저걸 못 봤네. 예? 네? 표제부, 표제부. 빨리 눈 돌려, 지금. 눈 돌려. 눈 돌려, 지금. 준비됐어요? 여기 뭐 있어요? 예? 네? 갑구. 자, 여기는? 표제부. 여기는? 예? 네?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순번? 표시? 표시 번호? 표시 번호라고? 여기는? 갑구. 여기는? 예? 네? 순위 번호라고? 두 번호가 달라? 맞네, 다르네. 그죠, 맞네. 아까 좀 미리 보지 그랬어. 자, 안다는 것과 외우는 건 다른 거야, 지금. 한번 본 거야. 다른 거야. 빨리 눈 돌려, 지금, 빨리. 빨리 눈 돌려. 멍하고 있지 말고. 여기. 접수? 접수예요, 접수 일자예요? 접수? 두 글자 써 있었어요? 접수 딱 두 글자요? 여기 목적? 등기 목적? 목적? 그냥 목적? 두 글자 써요? 여기는 접수 일자? 접수? 접수 번호?
설마 중요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중요해요. 접수, 접수 번호 중요하단 말이군. 그래서 책에다가 이 견본을 넣어드려 있긴 했지만 자, 문장을 쓸 때 접수 일자, 접수 번호 막 써버린다고. 순위번호, 표시번호 써버린다고. 그럼 그게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보면 안 돼. 보다 보면 안 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읽으면서 등기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오늘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알려드리는 거지. 자, 여러분 보통 들으면서 까먹죠? 안 그래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그죠? 예, 저, 뒤돌아서 못 까먹는데, 거짓말이에요. 돌기 전에 까먹어. 들으면서 까먹거든, 그죠? 예, 들어가면서 바로 나가거든, 그죠? 제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하는, 계속. 계속 외울 때까지 하는 거야. 듣다, 듣다. 외우도록. 계속 갈 거예요. 예, 뭐 한숨 짓지 마. 예, 어차피 다 그래. 자, 지금 등기부 모양 봤죠? 자, 그러면 절차 들어갑니다. 자, 할아버지 손자가 뭐예요? 당사자. 둘이 같이 가죠? 공동. 자, 당사자 공동 신청이요. 자, 등기소에 가요? 방문 신청. 자, 땅 어디 있어? 땅이 어디 있어? 영등포에 있다니까. 거기 등기소 있었어요? 아까 사진 봤어요? 사진 어디 있었어요, 거기? 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기억나시죠? 예, 네, 거기가 그 동네 등기소야. 됐죠? 어? 할아버지 어디 살아? 은평구에 살아. 그러면 등기소는 은평구에도 있겠죠? 네, 여기도 있겠죠? 자, 어디 등기소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자, 거기 그러지 말고,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그렇죠? 참, 말도 어렵네. 거기 그러면 안 돼. 왜 여기도 거기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자, 이 당사자 주소지 관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그죠? 이런 말을 배워야 돼, 이제.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어떻게? 출석 방문 신청이요. 자, 물론 인터넷 전자 신청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신청하려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맡기려 그러면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고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보통 간편하게 가려면 본인이 가는 게 편해요. 방문 신청. 그죠? 자, 말로 해요, 종이로 써내요. 서면 신청. 자, 아까 신청서 쓰는 거 보셨죠? 네, 신청서. 그다음에 자, 누가 강제를 시켰어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지. 이게 임의 신청이에요. 자, 신청 원리가 다섯 개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엄청 납니다, 이게.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재의 한 절반 정도 이거야. 자, 신청하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돼요? 접수 또는 저장 그래요. 접수 저장. 접수 저장하고 나면 접수 번호가 나와요. 접수 번호 본 적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접수 번호. 이게 나온다고. 됐죠? 자, 접수 저장됐어. 해 줄까 말까? 심사. 등기관이 심사하겠지. 야, 이거 서류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 각하. 각하. 저 각하. 자, 세 번 따라서 각하. 세 번을 까먹어서 고세. 자, 세 번 따라서 각하. 입에 붙어야 돼. 각하. 그죠? 이거를 또 기억을 못해가지고, 왜 그 이제 빠꾸당했잖아. 이러면 안 돼. 빠꾸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각하. 등기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이거 이제 잘못됐어. 거절. 각하요. 각하 사유가요. 11개가 딱 있어. 법에. 그 11개 각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하. 이 11개 각하 사유에 하나에도 해당은 안 되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에? 고민해? 다시 각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뭐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해? 실행을 해줘야지. 저? 누가 그러더라고. 고민한다. 생각해본다. 네. 자, 각하 사유 이외에 다른 거는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11개만 따져라.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실행이 됐어요. 실행된다는 말은 등기부에다가 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손자 이름을 쓰겠지. 그러면서 등기관이 도장 찍는 거 내가 처리했다. 이거를 우리는 식별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날이 난다가 식별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되면 등기 절차가 끝난다, 맞춰진다, 완료된다. 같은 말이에요. 끝났다, 맞춰진다, 완료된다. 자, 요즘은 맞춰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맞춰졌다, 완료됐다. 언제? 식별부. 그죠? 완료된 이 후에는 이제 손자한테 새로운 땅 문서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그 동네 영동 군수한테 통지합니다. 이 땅 이제 손자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절차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되게 쉬워요. 자, 신청하면 어떻게 돼? 접수하겠지. 그냥 막 써줘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겠지. 생각해봤더니 안 되겠대. 각하되는 거고. 각하사유 하나도 안 걸리면. 기록 실행 식별부 들어온 거야. 이게 실행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식별부 때 끝나는 거야.
자, 언제부터 손잡고요?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접수한 날짜. 요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이제 네 거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접수했는데 각하됐으면 손잡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잘 맞춰졌다면 요 접수 날짜를 보고 이날부터다라고 따져주는 거야. 그렇죠? 자, 하여튼 맞춰졌다면 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 언제 맞춰진다? 식별부 맞춰진다. 맞춰진 거. 자, 효력 발생.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그렇죠? 요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교재 잠깐 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138. 자, 138페이지 가 보세요. 138. 자, 138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자,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거기 다 있죠? 거기 삼각형 보시고 등기부하고 지적금 확인하시고 자, 촉탁하고 통지도 보이시죠? 예,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139페이지 그림 있어요? 139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4개 있죠? 그중에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신청 원리가 5개 있어요. 신청 원리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방문 신청, 서면 신청, 임의 신청.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신청 관련된 서류들이 밑에 달려있는데 나중에 보고요. 자, 신청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접수. 자, 접수 밑에다가 저장이라고 쓰세요. 저장. 접수 저장 같은 말로 쓰시면 돼요. 접수 저장. 예전에는 신청서를 등기관 손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산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받는 거랑 전산에 저장되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장 접수 같은 거예요. 저장 접수. 자, 그리고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게 뭐예요? 각하.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어? 11개. 11개 중에 두 개 외우셔야 돼요. 11개 중에 두 개. 1호가 뭐예요? 1호가. 관할이와. 딴 동네 거다. 딴 동네. 왜 여기 갖고 왔냐. 만약에, 자, 영동군에 있는 땅인데 은평구에 들고 가면? 안 돼요가 아니라, 각하. 그죠? 영동군에 있는 땅인데, 그죠? 김포시 등기소에 갖고 왔어. 어떻게? 각하, 관할해봐요. 그죠? 각하 할 때는요, 11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을 해야 돼. 그럼, 각하 사유 중에 1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해봐요.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이건 등기할 거리가 안 된다. 그죠? 예. 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렇죠? 자, 여자분들 이게 비싼 백 있잖아, 왜? 샷땡. 샷땡 모르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죠? 여자분들 좋아하는 백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에르메땡. 그죠? 샷땡, 뭐 이런 게, 루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막 1,000만 원씩 한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백 조금만 거의 1,000만 원. 조금 크면 뭐 2,000만 원 그런다며요. 나오면 빨리 사야 된다며. 모르세요? 샷땡 나오면 그날 그 뭐라 그러지? 새벽에 가서 줄 쓰는 거 뭐라 그러죠? 오픈런, 그지? 새벽에 가서 줄 쓰는 거. 줄 서가지고, 그죠? 그거 사면은, 그거 사는 순간 한 몇백만 원 번다며. 그거 사가지고 바로 팔면 몇백만 원 프리미엄 부채가 팔 수 있다며. 오픈런 왜 하나 했더니 그래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오픈런, 그 뭐 샷땡 뭐 신제품 들어왔다고 막 연락이 온다면서요. 우리 집엔 안 오더라고. 연락이 오는 집들이 있대. 그래서 아예 오픈하기 전에 또 VIP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또 사게 해준다면서요. 그 만약에 뭐 몇천만 원짜리 막 서로 산다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샀어. 그 내 거라는 증거 있어요? 그거 내가 1,000만 원 주고 백 샀어. 샷땡. 네? 그거 내 거라는 증거 있어 없어? 있어요? 영수증? 자, 불안하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내 거라고 주장해도 뭐 하고, 그죠? 예. 네. 어떻게? 등기해. 샷땡 들고 김포시 등기소에 와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자,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럴까? 각하, 그죠? 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죠? 그럼 뭘 등기하냐? 자, 뭘 등기해요? 토지 건물이에요. 자, 등기소에서 취급하는 건 토지 건물이고, 암만 비싼 거라도 토지 건물 아니면 취급 안 한다. 자, 이걸 취급 안 한다는 말을 각하 사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개 외워야 돼요. 관할 위반하고 등기 사항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자, 나머지도 많이 있겠지만, 9가지 있겠지만, 걔네들은 외우라고 제가 안 할게요. 두 개는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할반. 두 번째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암만 비싸도 안 됐다. 자, 비싼 거 중에 되는 거 딱 두 개.
토지하고 건물만 낸다.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토지 건물도 구분하기 또 어려워 이제. 토지 건물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기록 식별부 이제 실행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40페이지 맨 위에. 자, 14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자,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한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자,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저장된 때 맞춰진 걸로 본다, OX. X지. 이렇게 장난치면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몰라. 미리 예상하고 읽어야 돼. 저장이네? 그럼 접수인데? 어? 왜 맞춰진 거라 그랬지?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게 안 되면 암만 설명 잘 들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 나왔어. 그럼 뭐예요? 접수지. 저장, 접수. 됐죠? 저장, 접수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4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언제 맞춰? 식별 보호죠? 네. 그 밑에 6번 가봐.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뭘까? 이게 식별부겠지. 요때 맞춰진 거예요. 맞춰졌어.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이세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어떻게 해?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따르게 써 있는 걸 구별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 맞춤놀이 하는 거예요. 단어 맞춤놀이. 근데 어차피 점수를 내려면 단어 맞춤놀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해했다라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문장을 외우시고 이게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계속 문장 읽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요. 언제 맞춰? 식별부. 맞춰진 거요. 예.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거꾸로 볼게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이것까지 나와야 돼. 거기까지 돼야 이 절차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자, 그 밑에 예,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라고 돼 있죠? 이원화. 자, 부동산 공시 장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자, 지적공부가 토지의 표시, 즉 현황. 자,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주로 공시한 데 반해서 등기부는 부동산, 특히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권리죠? 자, 이런 걸 주로 공시하는 공적장부다.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누가? 등기소, 법원 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시장부를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양쪽 부서가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가 비용이 증대하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을 두 군데 쓰는 거예요, 지금. 문제다 아니죠. 따라서 자, 등기부와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자,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하게 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62조 보이세요? 62조. 자, 62조는 자, 통지죠? 자, 누가 누구한테? 등기관이. 자, 지적소관청한테.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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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1, 2, 3, 4 다 소유권이죠? 예. 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관리 법률 제89조. 이게 등기 촉탁 있어요? 등기 촉탁. 자, 촉탁은 누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죠? 요 정도 봤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 네. 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프린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프린트 1번. 1번만 읽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